전화할 정신이 다 있네요. 거기 사람들 다 엎어진 줄 알았더니. 범인 나왔습니다. 누구예요? 누군데요? 에?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밀어라. 내밀지 않으면 구워 삶아 먹으리? 뭐 하는 거예요? 드디어 머리가 나왔습니다. 여기 소주 한 병이랑 우동. 라면 먹어요. 말고 라면 주세요. 물도 주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고혈압에 걸리더라도 몸통 나오는 건 보고 죽어야지. 오늘 머리 나온 건 제보자뿐인데. 처음부터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. 박무성이 죽고 나서 바로 스폰서였다는 게 폭로되지 않아서 분노하고 있었을 거예요. 왜 김가영을 그런 식으로 처리했는지 이제 납득이 좀 갑니다. 핸드폰. 응? 아니, 암만 생각해도 머리카락 하나를 안 흘리는 애가 그걸 실수로 흘리고 갔을 리가 없어. 뭐, 서검사 말이 사실이라면 버젓이 보이는 데 떨어져 있었다니까. 마치 여기가 납치 현장이다 하고 알려주는 것처럼. 아. 감사합니다. 성문일보에 아는 사람 없어요? 알아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. 성문 쪽에서도 누가 제보자인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. 내일 가봐야겠네. 아, 내일 경원이 나와요, 아침에. 어머님한테 아직 말씀 못 드렸는데, 경호한 상태를. 뉴스 보시겠죠. 왜요? 혹시 제보했어요? 제보자가 범인이라고 했는데요. 맞으면 맞다고 여기서 얘기해줘요. 아닌데요. 미아야. 근데 내가 사실을 말하는지 어떻게 알고 믿어요? 누가 믿는데요? 나 안 믿어요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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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었다. 웃었다 지금. 웃었죠? 내가요? 웃으니까 이쁘네. 왜냐면? 기다려봐. 선물을 하지 마요. 답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게 스폰을 받은 쪽이 아니라 스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쪽인데 검찰한테든 박무성한테든 원한을 품은 쪽.